당점으로 봤을 땐 작게 해요. 포쿠션 진입. 자, 정견샷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. 방금 공격은 조금 더 많은 두께로 길게도 나쁘지 않았는데, 자, 섬세함을 유지하는 짧게 좋습니다. 원뱅크 걸어서 길게 5 쿠션 내지 6 쿠션까지 바라보는 뱅크샷입니다. 자, 자, 느낌이 벌써 득점이 네. 된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. 네. 자, 들어갑니다. 아, 오늘 뭐 뱅크샷의 끝을 보여주는 건가요?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지금 128강과 64강에서 자, 못 나왔던 에버리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32강이 되는 것 같아요. 초반 분위기가 아주 순조롭게 지금 하이런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옆돌리기. 자, 이 또한 플러스 출발이니까 살짝 터치만 해야 돼요. 조금만 두꺼워도 길어져요. 잘 돼 있죠? 자,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적골을 찾아갑니다. 너무나 자연스러운데요? 네. 소리소문 없이 이적골을 만났습니다. 자, 여기서 빨간 공을 선택 안 한 거는 딱 득점을 위한 두께를 맞추다 보면 키스가 염려됐어요. 자, 결국에는 하얀 공을 먼저 초이스합니다. 자, 얇게 터치해서. 자, 지금 감각이 좋아요. 그렇죠. 지금 분위기는 뭐 결승 치르듯이 하고 있는 사파타죠. 그렇죠.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적골을 터치하는 내공에 느낌이 아주 지금 좋습니다. 대모. 하얀 공 왼쪽으로 바깥 돌리기도 있지만은 조금은 얇은 두께를 만들어내야 되고, 자, 빨간 공 왼쪽으로 빗겨치기 길게 충분히 가능한 초이스가 될 겁니다. 자, 바깥 돌리기로 가요. 바깥 돌리기를 짧게 포쿠션인데 엄청납니다. 자, 네. 또 한번 갑니다. 지금 2이닝 만에 석점 남겨놓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공격이 득점이 되면서, 자, 보시면은 일적구 빨간 공을 아래쪽 코너 쪽에다가 살며